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중국의 분열 시나리오라는 주제입니다. 어, 이 주제는 제가 대만의 주제원들이 있고, 대만의 지인들과 어, 지방 출장 갈때한 2시간, 3시간씩 같이 있고,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 무기 이야기 하다 보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큰 중국이 그대로 계속 갈수 있을까? 분열된다면 어떻게 갈까?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가지고 제가 다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어, 별다른 의도는 없고요. 뭐 학구적인 흥미에서 시작하신다고, 한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한 국가를 지탱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는 정치와 경제인데,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플러스 일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그 사회의 유연성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유연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게, 유연성이 없으면 너무 딱딱해져서 부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든 경제든. 한국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중반에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플렉스블 유연성이 추가가 됐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섬유라든가 뭐 신발 이런 것들 경공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면서 한국 망한다고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음 단계로 레벨 업. 했던 거고, IMF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외부의 영향으로 개선하고, 이제, 그, 개혁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문제로, 정치에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정치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련과 동독도 그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쿠데타로 한 방에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동독 같은 경우에도 국경을 개방합니까라고 했을 때 개방한다는 그 관리 한 마디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다 넘어가서 이제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스템의 유연성. 최근에 중국을 봐도 제가 느껴지는 게 유연성이 점점 더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집단지도 체제였던 부분이 시진핑 주석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독재가 됐죠. 뭐 엘리트들이 독재를 하면서 그 사회를 운영을 하면은 뭐 최고 같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유연성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이 부족해서 어 변화를 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듯이. 유연성이 부족하면 부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이 분열될 것인가 상상력을 더해봤습니다. 상상력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중국 분열의 시작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될까? 저는 그 시작은 대만이라고 봅니다. 대만은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국의 대만 침공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중국 대만 전쟁이 터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그 상륙작전을 실패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 발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중국 대륙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권위가 약화가 되고, 약화가 되면 여러 군데에서 터질 요소들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는 대만 독립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륙하려던 중국 군이 실패를 하면은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올 것이고, 미군이 대만에 상주하겠죠. 주둔하고 이제 대만 해협은 봉쇄될 것이고, 무역제재는 더 심화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무역제재가 어떤 거 있죠? 뭐, 관세.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반도체.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안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수출하지 마라. 중국 거 사지 마라. 5G 관련된 시스템부터 해서. 그 모든 걸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 나라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빠지고, 밸류체인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얘기를 하니까 숨통을 조이는 거죠. 자, 그렇게 숨통을 조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내수 경제를 더 발전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지금 같은 시대에 내수 시장만 보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소비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그래서 대만의 문제, 이 대만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 전체 중국 대륙의 미래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 대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음, 대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대만 정부에서는 중국 대륙의 분쟁 상황을 유심하게 관찰할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개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대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맞은편 복건성 후첸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이 허점을 보고 개입을 한다면 가장 먼저 개입하는 쪽이 바로 후첸성 복건성이 되겠죠. 복건성에 개입을 할 것이다. 대만 같은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북아시아는 강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도 개입을 하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떼서 어느 지역에 놔두더라도 강대국일 건데 에, 대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강국이라고 봅니다 작은 중소강국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 내에서 동북아시아 좀 밑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사이에 있다면 중국이 분열을 한다면 대만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만은 바로 향후에 남사군도까지 병합해서 앞으로의 이제 분쟁 상황을 관찰하고 기회를 찾으리라고 봅니다. 중화민국 대만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티벳입니다. 티벳. 제가 티벳은 10년대 후반에 갔었어요. 티벳 시장 자치구에서 뭔가 일이 터지고 이게 확산이 된다면 바로 칭하의 성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두개 지역은 그냥 같은 지역으로 묶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란저우에서 칭하의 성, 거얼무에서 버스 타고 이제 티벳까지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쪽은, 어, 중국이 아닌 것 같다. 어떤 느낌? 인도 같았어요, 인도. 인도나 네팔 같았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쪽 칭하의 성하고 티벳, 시장 자치구에서 티벳을 독립을 하면, 그 이름은 티벳 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만의 상륙작전이 실패하고 내부의 불안이 커진다면 분명히 티벳에서는 대규모 무장봉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 지원해 주는 국가는 미국과 인도겠죠. 미국과 인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빠르게 독립선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달라이 라마가 온다든지 해서 티베트 라싸에서 독립 선언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때를 대비해서 티베트까지 철도를 깔아놨겠죠. 그러면 이제 철도를 통해서 인민해방군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진입 진압 작전을 하고 그 진압 작전을 할 때. 인도가 또 가만있지 않겠죠. 티벳 왕국 지원 빌미로, 어, 둘 사이에 이제 어떤 뭐 협정을 맺는다든지 해서 지원 빌미로 인도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이 크게 벌어지겠죠. 세파가 있겠죠. 세파. 어떻게? 티벳 독립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 같은 느낌도 많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인도군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공군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크게 전투가 붙을 것이고, 중공군과 인도군의 전투는 이제 막상 막하로 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까지 분쟁이 터진다면, 중국과 인도는 뭐 정전 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빠진다, 중공군이 빠진다 치고, 여기에 이제 인도군이 나가지 않겠죠, 인도군이. 북한도 6.25 이후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중공군이 들어왔다가 다시 가지 않아가지고 북한군도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중공군을 내쫓고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년대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티벳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올 건데 인도군이 진주에 있고 인도군도 그냥 바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유성국가화 시킬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어느 시스템이나 국가든지 간에 에 급진적인 내가 있죠. 급진적인 세력이 이제 급진적인 독립파가 게릴라 전을 발생시키고 심화된다면은 여기도 이제 국제적인 분쟁지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장 위구르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신장 위구르 지역은 원래 몽고인들이 살던 지역이 있는데 어 청나라 때였나요? 그때 그 의도적으로 어, 회족들 이슬람족들을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죠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최근에는 100만 명 이상이 여기 수용소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제 회족들 이슬람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빠르게 한민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 교육 기관에서도 전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어만 써야 되고 문화 말살 정책을 썼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명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어 독립하면 이 이름을 쓴다고 이야기 벌써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기도 이걸 쓴답니다. 어이 국기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 국기는 터키 국기에서 색깔만 바꾸면 이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국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티벳 독립운동에 바로 자극받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극받고,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하고, 지금도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가장 떠오르는 게 우르무치역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칼을 들고, 칼로만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살해했던 그런 테러도 발생하고, 수용소에 위그루족 학살 사건 하면 저는 어, 어, 언제가 떠오르냐면,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에, 영국군이 그쪽 독립을 진압할 때, 원래 네덜란드인 출신이었던 그쪽 사람들을 다 수용소에 가둬놓고 많이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용소에 위그르족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걸 또 이제 의도적으로 어 미국이나 여러 매스컴들이 개입해서 뭐 프로포간드를 만들고 그 사이에 또 독립 선언을 하고 하면은 음,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많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스탄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많은데 그럼이 국가들이 이제 개입할 국력은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가까스로 살아나가고 있는 내륙국인데 러시아나 미국이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이쪽에 개입하는 것보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을 활용을 해서 개입을 하면은 이제 또 국제전쟁화 될 것이고 이쪽도 중국 정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들어갔다가 군대가 묶이면 다른 지역에 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저는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미국이 떠올라요 미국이 정말 미국은 복받은 나라 같습니다 왜 미국을 생각해보면 북쪽은 캐나다예요. 어 아, 캐나다도 뭐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안 되죠. 그리고 밑은 뭐 밑은 멕시코밖에 없잖아요. 멕시코 그리고 플로리다 건너면 쿠바 있고 뭐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어 동쪽은 보면 이제 그 대서양이고 대 대서양이 있고. 그리고 서쪽은 태평양이 있는데 예, 미국 국가 내에 엄청나게 많은 육군을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력을 해양 해군에 투자를 할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 지역적인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간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중국을 보면은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저 북쪽부터 한번 볼게요. 오른쪽 위에부터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있고 이 지도를 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중국에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뚫려버리면 한국과 미군이 같이 진입 진군한다고 보면 이 동북삼성 쪽은 바로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내 네 몽고 자치구 앞에 또 몽골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오른쪽 해안을 보면 다 막혀 있어요. 한국, 일본에 막혀 있고 오키나와에 미군들 있고 또 대만에. 미군이 진주한다면 그 사이에 해협으로는 못 빠져나가겠죠. 못 빠져나가고 지금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게 대만과 필리핀 사이인데 거기도 이제 미군이 봉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남중국해입니다. 그 밑으로 필리핀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막혀 버리면 큰일이죠. 그러면 남중국해가 막혀 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닷길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동성하고 윈난성 밑으로는 전쟁을 했던 베트남이 붙어있고 라오스가 있고 또 투벤 밑으로는 또 인도가 있어요 인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호주 인도 일본 미국 해서 이네 개국이 모임을 계속 하잖아요 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신장 쪽을 보면 이 옆에는 다 이제 사근, 작은 중소 어, 작은 나라들 스탄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엮여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세 번째 상황만 오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대만에서 위협을 가해지고 이게 미군이 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미군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미군이 있고, 그리고 북한까지 미국에 붙어버리면 큰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티베시 독립을 하면서 인도가 진입해 오고,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시도하면서 이쪽에 러시아와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봤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중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국기는 이거고. 어, 중국 내부에서도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이 있고 시진핑이 그 갈등 사이에서 권력을 쟁취를 했던 거고 그 권력 쟁취를 하고 이제 상대방 정적을 에 탄압했던 가장 좋았던 무기가 이제 부정부패 척결로 해서 탄압하고 지금 거의 자신의 독재 체제를 완성을 했는데 이 중국 정치 세력들의 극심한 대립이 이 상황에서 쿠데타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의 권위는 핵무기로 지탱이 될 건데. 어~ 중국 내부의 갈등도 핵무기로 진압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더 끝장이라고 보는 거죠 천안문 사태만 가지고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서방 세계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도 위기에 겪었는데 만약에 이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핵무기를 터뜨린다면 그거는 이제 그냥 뭐~ 거의 자살이라고 봅니다 자~ 어, 보통 이제 중국을 이야기를 할때 그~ 대만이나 이제 제 지인들은 국가 독점 어,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독점하는 자본주의다. 공기업만 살아남는다. 공무원들만 살아남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여튼 각 지역에서 독립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상해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돈 벌어서 왜 너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아마도 잔인하게 탄압을 하겠죠. 지금 역사를 보면 이제 티베스에서 탄압을 하고 천안문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잔인하게 탄압을 하면 이제 저항을 할 것이고 또 분열하는데 이 분열, 저항과 분열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중국 정부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가 바로 국가 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 소련을 보면 90년대, 91년도, 2년도 보면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고르바초프가 부시하고 회담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찰나의 보수파가 이제 쿠데타를 했던 거고, 만약에 보수가 쿠데타를 했던 이유가 소련을 해체하면 안된다했는데 걔네들이 쿠데타를 하면서 더 소련의 해체가 급격하게 가중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에, 상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하의 중심 지역으로 독립을 한다면 그 이름은 상해 동방공화국. 국기는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동방명주를 넣어서 상동이라고 넣어서 국기를 만들어봤고요. 경제 독립을 요구하겠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 저도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상해 들어갔을 때 느낌은 어, 그 완전 새로운 국가인 것 같았어요. 그냥 홍콩 느낌, 일본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상해 경제 독립을 요구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면은 훨씬 더잘살수 있다. 왜 너네 북경하고 못 사는 지역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 를 많이 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후원으로 어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쿠데타 상하이 방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국과 일본의 후원으로 장수 저장성, 장수 저장 그리고 안휘까지 병합을 하면은 거의 남한 이상의 경제 규모. 에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해 동방 공화국은 대만과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샹하이 방에의 쿠데타로 만들어졌는데, 에, 바로 위에 있는 북경 정부죠. 중공과 앞으로 이제 밑에서도 굉장히 큰 강대국이 생길 것 같아요. 홍콩을 위시한 그 지역, 광, 광저우현전 이쪽으로 이제 광동 공화국의 위협 때문에 외세 친화적이 되지 않을까. 미군이 주둔해서 미군의 힘으로, 어, 살아남는, 어, 어, 경제력이 뛰어난, 어, 지역 강국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드디어 이제 광동성 중심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광동성의 이제 주요 도시를 보면은,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쪽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복건성 있고 장시, 후난, 그리고 광시족 자치고 있는데 그 중심은 광동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이름을 광동공화국 그리고 국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광동성이 독립해서 건국을 하고 어 바로 그 이라크가 쿠웨트를 점령했던 것처럼 홍콩을 병합하려고 했는데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병합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만들어 나고, 그 대만과 그 바로 위에 상해 동방 공화국하고는 이제 대립 관계를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 대만이 시료 지배하는 복권성을 침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상해와 대만 연합군과 국제 분쟁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복권성에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군이 개입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 한국에 나왔네요. 한국에. 어, 대고려 연방국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고, 동북 삼성, 만주죠. 동북 삼, 삼성 쪽까지 편입을 한다면, 국기는 한반도기. 자,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롭게 연방을 만들어서, 어,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제 파이프도 깔리고 하면서 이제 이때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북한과 이제 그 연방권을 만들어가면서 거의 천만 이상의 싼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면 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북 삼성은 한반도의 경제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고, 어, 대구려 연방국과의 합병 요구, 이건 어디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냐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 대고 이제 합병 요구하고 주민투표 실시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어, 한반도에 한국과 같이 영향권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쪽 연방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민 투표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분열되고 일본이 약화된 틈을 타서 어, 어 고려 연방국이 빠르게 병합하고 이름을 이제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고려 연방국이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강대국이 생겨나면 일본에서는 바로 빠르게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하고 군비를 확대할 겁니다. 왜 고려 대고려 연방국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분열이 된다면 한국의 그리고 대만의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는 이제 내몽골의 독립이라고 봤는데요. 내몽골의 이름은 아, 남몽골국이라고 했습니다. 국기는 이렇게 내몽골 내부에서 내몽골의 의도적으로 티베트하고 내몽골이나 위구르의 한족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는데. 그 내몽골 자치구 안에서 한족과 몽골족 마찰이 이제 내전으로 격화되고 몽골국이 어, 내가 지원해줄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하는데 어 남한이나 북한하고 좀좀 좀 다른 것 같아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족이고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내몽골 쪽은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동화가 돼 있고 그리고 몽골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 지원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 감정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부족이고 역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몽골국의 지원은 거부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했다. 독립을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몽골국이 러시아 지원으로 남침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625에서 모티브를 잡았는데요. 몽골국이 러시아 지원으로 남침을 했을 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 중공군의 역할은 또 어떻게 유교로 따지고 보면 유엔군이나 미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했는데 대패한다. 왜? 집중화 못 시키기 때문에 병력 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몽골국이 내몽골 자치구 어, 잠깐 독립했던 남몽골국을 병합 합병해서. 이 몽고국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몽고국은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쿤명 지역의 독립이라고 봤습니다. 제 밑에 보시면 윈난성하고 구이저우성이 있잖아요. 윈난성의 운, 그리고 구이저우성의 귀 빼서 운귀연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기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독립 후에 베트남과 미얀마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군이 진주하고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지탱한다고 봤어요. 베트남과 미얀마가 분할 통치하고 그리고 밀림 지대의 반군이 독립하겠죠. 극진적인 독립파 반군으로 지속적인 분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뭐 마약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정글 지대 같은 느낌. 어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제가 봤던 지역은 쓰촨 사천성 중심 지역의 독립이라고 봤는데요. 이 지역은 어, 대촉민국이라고 봤습니다. 대촉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 예, 촉 지역이잖아요. 촉 지역 사천공화국 그리고 충칭 중경민국의 합방으로 탄생을 했고요. 농업과 공업이 어, 대단하죠, 여기는. 여기서 거의 중국 대륙을 먹여살린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구도 많습니다. 인구도 거의 이제 그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1억 이상의 인구로 지역 강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이 중국 대륙의 혼란상을 틈타서 돈과 병력, 무력이 있는 토착 군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 지역에. 그렇다면 이 군벌들이 에, 대륙의 혼란을 틈타서 어,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국가를 만드는 게 대촉민국이고, 예전 청나라 말기 위안스카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국지 유비를 국부로 추앙한다. 동북공정이 아니라 스천공정이 생기지 않을까. 스천공정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삼국지를 다시 유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렇게 역사재해석하는 지역 강국이 생기지 않을까 중심부에 (1억) 이상의 그 농업과 공업 중심의 이제그 강국이 생기겠네요 제 생각입니다 자 열한 번째는 시안 중심의 독립국입니다 시안 시안이 뭐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예, 진시황제 병마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이 지역 이름은 신한 연방공화국이라고 지었고 국기도 그냥 신한이라고 제가 넣어봤어요 신한 간수 지역 감숙성 지역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지도에 보시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티벳도 왕국 티벳의 그 위협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중공 지금의 중국이요 북경 정부의 위성국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쪽 스촨이라는 강대국도 생겼고 그리고 네몽골은 러시아 쪽이고 그죠? 그리고 또 칭하이는 인도고 그 신장 위구로도 이제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는데 이걸 막아 줄 이제 중간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배를 하지 못한다면 위성국으로 만들어서 앞에 놔둬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관계는 중공과의 관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티벳 왕국과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에서 대량의 난민, 난민은 어떤 민족? 한족들. 의도적으로 이주시켰던 한족들, 위구르에 있는 한족과 티벳에 있는 한족들이 간수성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 난민이 유입이 되면 그 사회 자체는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거기 섞여가지고 이제 테러 조직들, 그리고 이제 스파이들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불안을 야기시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간수 쪽은 감숙성, 란조우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은 신장 위구로 하고 이 티베 쪽이 분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밑으로 이 영토는 란조우와 시안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지는 지역이 바로 신한 연방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닝샤 회족 자치구인데 닝샤 회족 지역은 지금도 자치구고 여기 이제 이슬람족들이 많죠. 닝샤 회, 회교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국기는 이렇게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봤고요. 자, 사실상 동투르키스탄의 영토다. 어떤 모티브가 떠올랐냐면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원래 한 국가였잖아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는데, 이쪽이 독립을 하면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독립에는 인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그 국가가 분리됐던 것처럼, 이 신장 위구르 동투르키스탄과 닝시아 회교국은 그 관계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이제 그 동투르키스탄에 이제 동투르키스탄 정도, <laughs> 이슬람교가 국 교고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득세를 해서 신한 연방 공화국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훈련지. 그 훈련된 테러분자들이 신한 연방 공화국으로 유입해서 게릴라전을 확대를 하고 이걸 뒤에서 지원해 주는 쪽이 바로 신장 위구르 쪽, 동 투르키스탄 쪽이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은 동북 아의 그 테러 중심지, 아니면 뭐, IS, 동북아의 IS가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째 우한 중심지역의 중간지대라고 제가 한번 잡아 봤는데요. 이 지역은 위쪽으로는 중공, 그리고 오른쪽은 쌍하이 상해, 그리고 밑에는 광동이 있고, 그리고 옆을 보면 이제 사천이 있잖아요. 이사개국이 노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담고 싶은 쪽은 아마 영세영립국을 표방해서 아시아의 스위스 정도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사개국에서다 노림을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시 위협이 있고 대리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건 어디서 모티브 얻었냐면 아프리카의 콩고.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지역 보면 꼭 주변에 있는 그큰 나라에서 그 반군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우한 중심 지역에서 여러 군벌들이 생겨나고 내란이 발생하는데 이건 또그 외세에, 외세를 등에 업고 이제 활동을 한다면, 어, 샹하이파 군벌, 그리고 북경파 군벌, 사천파 군벌, 광동파 군벌에다가 또 이제 미군을 지원받는 게릴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게릴라, 일본의 지원을 받는 게릴라 이렇게 해서 온갖 세력들이 다 엮여서 대리전쟁을 하는 그 위험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차후에 이걸 DMZ로 지정해서 각국이 이네 개국이 분할해서 지배를 시도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몇 개죠?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세 개네. 그러면, 십 삼국 시대가 되는십 삼국 시대. 자, 이렇게 십 삼국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 그, 구조 구도가 또 이제 변화니 많이 생기겠죠. 이 중에 제일 약한 나라를 보면 이제 저 노란색 후베 쪽이나 이제 윈난성 쪽이 될 것이고 아마 티베트는 인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인도의 병합이 되거나 인도의 위성국 신장 위구르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데 또 이쪽은. 이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뒤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독립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이 바로 옆에 있는 간수 지역은 그 신장 위구르 쪽으로 병합이 되고 내몽고 자치구 저쪽은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금보다 더 커진 어 몽고국이 되겠죠. 몽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몽고에 바로 접하게 되네요. 중공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국가는 닝샤 회족국의 회교국의 위협을 받는 어 북경 정부의 위성 국가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저쪽 동북 삼성 쪽은 이제 그 그레이트 코리아 어에 이제 GK 쪽으로 이렇게 병합이 되는 큰 국가의 지역으로 되겠죠. 국가의 지역으로 될 것이고 사천성 쪽은 이제 지역 강국이고, 윈난성하고 귀조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국력을 키우는 동남아의 국가, 베트남 정도로 봅니다. 베트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약소국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보는 건 이제 광동성 쪽이겠죠. 광동성 쪽. <laughs> 홍콩과 마카오는 병합을 못했지만, 강력 한 국력을 자랑하는 인구와 공업 생산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을 자랑하는 광동 쪽에 이제 국가가 생겨 생겼고 이제 가장 크게 경쟁하는 쪽은 상해인데 상해와 대만이 이 광동성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광동 과 대만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이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또 커지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마 제일 좋아하는 쪽은 미국이겠죠. 미국 미국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 몇 백년은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어, 이 중국을 경계해야 될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거고. 자, 어, 오늘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면 어떻게 될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재미로, 어, 학구적인 흥미로 제가 한번 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의견을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전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중국 분열 시나리오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강사였습니다.